최대은님이 강가의 골키퍼 역시 잘 막네 이렇게 댓글에 남겨줬습니다. 네, 국가대표가 괜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네, 아, 지금 패스가 들어왔어요. 슈팅! 슈팅! 강가의 선방! 슈팅! 슈팅! 들어갔어요! 문미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아,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했고 그리고 세컨볼을 따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철저히 해줬는데 결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문미라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3억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거 여민지 선수 너무 좋았어요. 자, 마유 선수가 한번 슈팅을 먼저 했었고요. 홍혜씨 선수가 사실은 약간 신장에서 와, 네, 이번에 잡으러 예. 왔어요. 슈팅! 골!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네, 이번에는 아,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면서 보은상무에게 실점을 하고 많은 김혜진 골키퍼입니다. 스코어 1대0, 보은상무가 이른 시간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보은상무의 모든 선수들이 도열해서 경례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네, 잡는데 실패를 하면서 반도영 선수에게 공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공을 잡는 것을 시도해봤던 김혜진 골키퍼였는데 하지만 그렇죠. 한 번에 잡아 쪽에서 이세은이 코너킥 올리겠습니다. 올라왔어요. 헤딩. 높게 뜬 공. 아~ 멀리 가지 않았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나이스! 아~ 나이스! 막아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21번 최유정이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최유정! 네, 지금 혹시나 하고 심판을 바라봤는데 그대로 골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정 선수 식으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경주한수원 수비수들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미처 뒷공간을 이 장면이네요. 그렇죠. 이금민이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헤딩 따이스에게 갔어요. 이게 네. 김도현 선수가 다시 한번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만 맞습니다. 하필 그게 최유정에게 네. 걸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헤딩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계속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영주 선수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틈이 나면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영주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인해서 네. 최유정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대1 균형을 맞추는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거든요. 네. 아, 선수들. 자, 황보람 선수도 쓰러졌었고. 아, 그렇죠. 자, 그 정면. 아, 있어요. 볼 뺏기지 않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아, 올라갔죠? 자, 한 번에 크로스. 아, 있어요. 아하, 슈팅! 테이크! 골! 김윤지! 네, 수원도시공사가 아, 정규 시간 10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서현숙 선수는 네. 자, 순간 저는 춤을 추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방방 뛰는 거였군요. 네, 방금도 이제 교체대에 들어간 이제 15번의 윤지현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네. 굉장히 좋은 볼 컨트롤 이후에 이현영 선수의 슈팅 그리고 김윤지 선수까지 아, 자, 윤지현 네. 선수의 크로스 이후에 자,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마유 선수가 볼을 볼에 넣은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한 이제 또 김윤지 선수의 슈팅까지 네. 아게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 수원의 강한 압박 그리고 선수들의 패스 플레이로 확 열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아직 저 시간 10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양팀 선수들을 아직 동료 선수 맞고 흘러나온 공을 반도영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이응민 왼발 크로스 길게 왔는데요. 고현지의 헤딩. 자, 그 정면에서 볼을 다시 네, 가져왔습니다. 슈팅. 오른발 슛. 굴절 네, 이후에 다시 한 번. 슛! 들어갔어요!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마유입니다. 수원의 2대0. 아, 결국 마유 선수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더니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마지막 세컨볼을 헤딩으로 연결 후반 네, 전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유 이케질입니다.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네 마유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요. 버른섬 선수의 슈팅을 아, 그렇죠. 네. 튀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이 장면이었죠. 자, 마유 선수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팀의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마유 선수가
이 앞전에도 계속해서 그 사이로 들어가 오늘 여자 축구는 네이버 스포츠, 유튜브, 카카오 TV, 아프리카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헤딩! 세컨볼!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박예은! 아, 네, 지금 계속해서 공이 뭐 흘렀다가 다시 네. 슈팅을 했다가 공이 나왔다가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향해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박예은 선수가 선취 득점을 올렸고요. 네네. 아, 경주한 수원이 스코어 1대0. 네. 박예은 선수에게 정확히 떨어졌어요. 네, 지금 박예은 선수가 자 다시 보실까요? 자, 왼발 크로스 이후에 자 여기서 수비가 처리한 공. 집중력 있게 처리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자 그리고 골문 앞에서 오우. 김빛나 선수가 막아서고 있었는데 네네. 김빛나 선수의 키를 넘기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1대0이고요. 자 경주한 수원의 벤 이네스. 자 유튜브에서 백종환 님이 경기장 갈 걸 그랬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경기가 또 치열하고 재밌어 보인다는 얘기겠죠. 네, 아, 조금 더 볼을 가져왔습니다. 슈팅! 골! 자, 득점으로 인정인가요? 자, 휘슬이 선언된 네, 여기서 뒤쪽으로 내어주는 과정이 좋았고 네, 박스 안쪽에서 오밀조밀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선수들끼리 패스 게임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에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철 감독의 용병술이 올리고 있거든요. 자 순간적으로 패스를 네 정설빈 선수가 네 득점까지 이었습니다. 정설빈 네 과연 슈팅 막았습니다. 자 세컨볼 있어 네, 아직 잡아놓고 슈팅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왼쪽 뭐 크로스 슈팅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팅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정설빈 선수의 슈팅도 좋았어요. 네. 최인슬 선수가 정말 잘 막아줬는데 네 그 흐름볼을 한채린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득점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채린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슈팅을 또 시도를 했다면 네. 사실 또 막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막혔고 슈팅이 기가 막혔어요. 그것을 이제 강가희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다이스 선수가 있고 그 앞에는 다이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어우 잘 돌아섰고 잘 이겨냈어요. 네. 숨 먹고 때려봤습니다. 네. 자 이 턴 동작 하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역시도 세트피스거든요. 네. 이런 약속된 플레이들. 아, 어느 정도 충돌이 있었다. 자 머리를 감싸주었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문미라 선수가 비어있는 골문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움직임 보세요. 네. 지금 여민지 선수한테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냥 돌아뛰어버리는 그런 모습. 아 지금 너무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민지 선수의 패스 정말 일품이었고요. 자 비아 선수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비아. 박스 안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아 반대편. 자 낮고 빠른 패스로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네네. 자 맞아요. 김혜리가 안쪽으로 장세기 잡아냈습니다. 장세기 내어주는 과정 다이스. 다이스 다시 뒤쪽으로 슈팅. 네, 장승기 먼저 장승기! 들어갔습니다! 장승기가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장승기! 아, 결국 하나 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승기 선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네, 지금 이 전 상황부터 장승기를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장승기 선수가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고 그리고 흘러나온 공 역시 선수들이 집중력을 이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다이스 선수가 뒤쪽으로 내어주고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게 장승기 선수. 네. 한채린이 뛰어갑니다. 자,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은 네. 2분이 주어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찍었어요. 자, 한채린 선수가 페널티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채린이 볼을 탈취해낸 상태에서 뛰어가는 장면에서 뒤에서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판정인데 네. 자 이렇게 된다면 페널티를 맞는 서울시청. 자 다이스가 준비합니다. 다이스 슈팅!
네, 들어갔죠. 오은하 골키퍼 완벽하게 속이면서 자, 이번 안에 따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네, 나이스 선수로서는 뭐 득점을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담을 펼쳐내면서 앞으로의 활약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네, 거의 속여냈어요. 자, 오은하 골키퍼는 역방향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스코어는 2-0. 자, 다이스 선수.